야, 아침부터 고데기 한 건데. 똑같아. 아주 똑같아. 뭐 너 이거 고데기 하면 뭐 너 박보영 되니 너? 답이 없다 진짜 네 얼굴. 어떻게 사냐 인생? 야. 먹어 또 먹어. 너는 치마가 이게 뭐냐? 너 내려오면서 팬티 다 보이겠어. 속바지 입었는데? 아니 속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내 눈이랑 남들 눈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. 너 이거 민폐야. 어디 가서 욕 먹어 너? 야, 가려. 가려 빨리. 아유 눈을 못 쳐다보겠어. 흉해. 묶어. 소개팅 간다. 네가 무슨 소개팅이야 또 갑자기. 완전 잘생겼대. 이 두 분 될걸? 들어봐. 내 키가 약 2m 되는데 나의 두 배면 4m란 말이야? 그게 사람이 그게? 어?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평균 키야. 나 작은 거 아니야. 야 작다고 한 적 없거든. 괜히 찔려가지고. 누가 찔려? 너 진짜 어이없다. 야, 나 좋다는 여자 줄을 쓰고 줄을 섰어요.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. 알았어. 그리고 그 잘난 사람이 너를 왜 만나니? 어? 나랑 잘 맞을 수도 있지. 안 맞아. 그런 사람들은 다 짐승 같은 놈들이야. 너같이 그 순둥순둥한 애들 꼬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. 어? 알겠니 순둥아? 순둥이 아니거든? 나 다 알거든? 아이고 다 알아요? 뭐 다 그런 거 다 알아? 다 알아. 대단해요. 아무튼 그런 내 생각에는 별로야. 그런 애들 만나지 마. 어? 오늘 취소해 너. 야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알아. 만나보지 않아도 나는 다 알 수가 있어. 남자는 남자가 잘 안다고. 너 가서 상처만 받을 게 뻔해.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잘난 놈들이 너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. 그걸 만나겠냐 너를? 어? 정신 차려 진짜. 정신머리가 없는지. 야! 요즘 뭐 그놈이랑 잘 돼가나 보다? 그놈 아니거든요. 나보다 두 살 오빠거든요. 아 네 그 형님. 너 그러다 진짜 금방 상처받는다. 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어린애들 이렇게 해서. 진짜 좋은 사람 같던데? 너랑 다르게 완전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. 내가 두 번 말하는데 다 늑대야. 그거 다 가면 쓰고 하는 거라고. 어? 너도 늑대야? 나는 난 아니지. 보자. 진짜 잘생겼단 말이야. 내가 여자였으면 반했을 텐데. 무슨 말이야? 우리 친구 말고 그냥 우리 형제 하자. 뭐? 뭐 이따 시간 되면 사우나 갈래? 응? 어? 뜨끈하게 몸 지지고 쫙 이렇게. 어 좋다. 어? 어때? 됐어. 아, 뭘 돼 가자. 사우나. 응? 어? 우리 좀 잘 맞는 것 같지 않냐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그래서 말인데. 응. 우리 사귈래? 응. 어? 사귀자고.